아니 유튜브 영상 자체를 올렸는데. 야야 얼마나 봤는데 보자. 아하 이게 또 공유 이거 존나 많고 이거 벌써 댓글 조회수 또 10만 명 넘네 이것도. 아씨 이거 어저께거든 어저께 이거 어저께거든 형님들. 와 벌써 또 10만 명 넘네. 와 이건 또 4만 2천이고 와 이거 어제 건데 콩두에서 했다고? 이게 콩두야 형님들? 뭐가 콩두라는 거야 계속? 형님들 이게 뭐가 콩두라는 건데? 형님들? 일단 보자고. Hi. Hello, universe. Mr. BY. 내 보딱지를 대는 중 이제 난 싫어. 공 잡고 걸어가고 싶어 예수가의 길로. 확실히 단단해져 버린 내 신념과 이거.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지는 내 발자취로.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건능을 원해. 아니는 모파오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na follow me, turn, I wanna be set up. I wanna turn, I wanna be set up. 와 이게 유행이라매. Look at me now. 예술의 집합 체가 되기 위한 걸음의 시작. 요즘 내 이빨이 사는데 내가 끼한 이어폰 혹은 스티어 무대 위야. 지금의 비와이는 꿈의 시간을 바쁘게 지나서 왔지 넌 느낌이 와. 나 때문에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래퍼가 눈에. 야 잠시만. 아 이거 또 저격하겠다 씨발. 페이스북 쪽지로다가 맞지. 기다려봐 형님들. 잠시만요 형님들. 잠시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기다려보세요. 이거 또 페이스북 쪽지로 기다려봐. 야 이거 내 유튜브를 아 짜증나네 또. 와 이거 또 와 어제 나왔는데 이거 어제 내가 한 건데 이거 10만 명 또 넘었네.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왜냐면 내가 이제 하이라이트 뽑았거든 형님들. 내가 하이라이트를 뽑았어요 형님들. 보면 아실 테지만 여기 하이라이트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어주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퍼간 거네. Hi. Hello universe. Mr. BY. 내 보딱지를 대는 중 이제 난 싫어. 공 잡고 걸어가고 싶어 예수가의 길로. 확실히 단단해져 버린 내 신념과 이도.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지는 내 발자취로.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건능을 원해. 아니는 모파오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na follow me, turn, I wanna be set now. I wanna turn, I wanna be set now. B-E-W-H-Y 이게 유행이라며.
Look at me now. 예술의 집합 체가 되기 위한 걸음의 시작. 요즘 내 이빨이 사는데 내가 끼얹 이어폰 혹은 스티어 무대 위야. 지금의 비와 있는 꿈의 시간은 바쁘게 지나서 왔지 넌 느낌이 와. 나 때문에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래퍼가 눈에 점차 24시 24시 난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원에 100장씩 넣을 거야. 회사 없이 몰린 나의 몸 I'm so in the freedom. 모든 직종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형제 난 꿈나무 두레로 말을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다 같이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I'm all in lotto yo. 너가 있는 거 어디든 영원히 비와. 너의 시간도 이제 나만 따라오니까 Believe forever forever believe forever forever 영원히 비와 영원히 비와. 진짜로 여기저기 어디든 매번 들리는 내 이름 최고라고 말 안 해도 최고란 사실은 famous. 나를 보며 서둘러 카메라부터 켜지는 ladies. 정작 내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ladies. Yeah. 점점 늘어나는 final. 돈이 생길수록 늘어나는 problem. 난 없어 그저 불어드는 follow. Yeah. 더 늘어날 걸 알아. 그래서 난 더 원하지 원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권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너가 있는 거 어디든 영원히 비와. 너의 시간도 이제 나만 살아오니까 Believe forever forever believe forever forever 영원히 비와 영원히 비와. 한계는 매번 내 적버 절대로 안 외쳐 never. 난 매일 또 내 매듭 메고 새로운 대를 개척해 내면 내 꿈을 better. I remember name of B.Y. 말 기억할 안 해도 돼 cause 나 최초가 된 놈 세계를 패고 별로 내 속에 계속 될 테니까 forever 원치 못해 난 거친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닌 말로 참아라 잡아 yo 해서 그들 숨에서 받아봐. 하사바사바다 충만사바사바 내걸 들어봐봐 확실한 나온다고 마치부터 부탁해 짝야야 하늘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여자 차타타타 짝야야 너희는 처음에는 버전 내포내 평안의 패사 짝야야 여기 영화 속에서 집거라는 역할은 내걸 짝짝짝 사실은 필요가 없었죠 내 생활 살짝 맺었다 야야야 내가 내가 말했던 취향을 내가 짝짝짝짝짝짝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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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토라이네 진짜. 와, 이 새끼 토라이 아니냐 진짜로? 어? 아 진짜 고소해야겠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 씨발 진짜. Yeah. Yeah. 도덕. 나 진짜 고소할게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야. 제대로 보여줘 마치 모두 앞에 내가 새로운 걸 할 때 이 랩 게임은 바뀌어 왔네. 백팩 랩에서 트랩밴 everyday 도더 motherfucking we gotta be there. 일리네 flow 너는 막을 수가 없어. 내게 몰려오는 돈과 명예 네가 나를 댓글 같은 걸로 욕하던데 그 순간에도 내 몸값은 더욱 높아졌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난 재작년보다 3배를 벌어. 내 삶은 좀 많이 변했지만 레벨은 걸어. 넌 아직 또 개걸 말하지 yo shut the fuck up. 난 앞으로 나갈 마음밖엔 좆도 없어. 맘 비세 motherfucking let it hustle life. 나의 음악들을 팔어. 뭘 좀 아는 자식들은 우릴 알아. 제대로 떴지 공중에 I'm the motherfucking 내겐 여름 더 겨울. 절대 못없는 것은 안에 이처럼은 너무. I'm a market city 홍대 city 막걸리 아재를 빙의한 것처럼 늘 허스. 나를 더러운 속옷 추러 빨아. 기억나 어릴 적에 치킨 껍질만 먹고서 바로 버리는 버리를 버는 부자가 되는 게 대인 꿈이야.
아니었는데 이제 두 마리 since best bang 하나를 잃었으니 let me take it with the bag 이제는 지구 전 세계를 지배 내 머니를 클립해 비대한 내 꿈 때문에 이제 내 지갑은 윈전 대대꾼 딩 난 아니야 거짓말쟁이 세다 백상 할아버지 되는 머니의 get it 오 봉준호 감독님의 전화를 받았지 cause I'm monster 이건 괴물 툴 촬영 씬 Yeah yeah 변도 follow me top system 이공이 끝나지 날 기다리는 것도 높은 위치 도끼 and the 카이가의 연결거리 hit somebody 난 show me 역사에서 내리지 힘만 냈으면 변도 호 yeah 82 working all day 82 all day 호 yeah 왜 두 개를 못해 한 번에 연나 통해 한번 와봐 애슬이 가자 살아있는 격하서 한번더 위험한 가사 아침에를 보는 일뭐 먹을지 고르게 가끔 망한 녹음이 안될 때 불스바니가 wish for me 유학시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가 일상 속에서 영감 받고 나가 사스러가 oh, 불금에 우리 김치 흑예끼리 술 마시러 다녀 어디든 킥디 맨날 집에 갈 땐다면서 왜 잔뜩 취해서 내게 던져 휴지리 랩앤 싫어 또 사라졌네 역시 여자 공항을 나갔네 역시 뭐지 가요 여자마다 가요 Yo, 저좀 두어 좀 still, 먼저는 사이즈 떠오르는 히트곡과 병곡의 사이 아무도 가수만 잡아주시던 파츠만 집에 Yo, 플로우시 던바지만 다주에 I'm a trip, ho, yo, 플로우시의 방 ho, 여보 15짜리 저 총들을 다들은 맘에 드는 존재 니 말은 변하는 미세먼지 Yo, 아들 가도록 가봐, 오, 미세먼지 여자들은 다워서 쳐봐 시제제 대전의 PG, 반전들은 PG 여자들은 다워서 저자, 오, 시청하던 PC를 봐, 시험을 봐 함치든 다 쳐다 태평양을 겁나 동의 네 말은 미비먼지 무게는 가벼워 힙합의 민족 마이크를 잡고 날 놔주만 얘기 We call the beat She the budget The budget The budget Hold on Hold on It's a massive It's a pause 잠깐만 쏴줘서 Blow 두개 치고 아유 내 평안을 받아 터다 Yo Yo 니들 보면 see 불안한 심리에 무슨 걸 바르는 필요 Yo 형이 마이크 잡고 러니 밥하는 거냐 Yo 저 처음부터 받아 Hold on Hold on Yeah 있으마다 더 타오라 콜라 Yo 이면 쳐봐줘 이 새끼 도나이 새끼네 진짜 야 치킨이나 먹자 아 목 존나 아프네 안녕하세요 썸디입니다 니가 알던 내가 아냐 니가 알던 내가 아냐 겨울석은 몸은섬이 됐지 그때가 기억이 나 그가 내 무덤인 줄 알았겠지 말정은 한 17살 내같이 난 절대로 안 죽으니 두 번째 난 끝을 보겠어 그날 때는 정상 위로가 비 당신 안 하고 싶었던 쇼 회사도 날 무시했고 나는 가기 싫어서 띄워지 내 회사랑 다이다이 뜨는 거 뒤바빠져 패기 뺏기지 말고 남은 건 도끼뿐 깊은 물에 빠져도 헤엄치면서 난 노는 중 수많은 좋아하신가 불안감에 난 방전소 버렸어도 그 날들은 전부 지원엔 더 무시해 놈들에게는 내 가운데 손가락 pop 후유 날 못 알아보네 별벌이 없는 놈에서 이제 우주로 갈게 wow! 뭐 말이 많아 네가 아는 내 삶 어쩌고 저쩌고 패신은 했다고 네가 뭐 알아 임마 난 한 줄을 알았네 난 한 줄을 알았네 하지 않았네 Yo 라레 제스빛 텍사스 시작해서 전세계에서 소문내 하나님의 뜻대로만 여기까지 온 듯해 당연 너넨 모르지 난 지대 쏟아버려 shit Yo 핸들을 하세면 핸들을 봐 핸들을 봐 하세면 핸들을 봐 아 목 존나 아프다 와 저거 어저께 존나 해가지고 지금 목이 나갔어요 지금 아씨 아. 어저께 저거 존나 해가지고 목이 나갔어 녹이 아
아, 지금 목이 완전히 나갔어. 어우, 씨. 저 진짜, 아, 좀, 강경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아, 저거, 유튜브 영상을 그냥 그대로 가져갔네. 나 진짜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칼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진짜로. 지금 제가 진짜 칼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진짜, 어우, 씨. 칼을 진짜 뽑아드려야겠다, 진짜로. 아, 근데 내가 진짜 잘해. 내가 저런 포인트들을 진짜 잘해. 인정? 어, 인정. 아, 기누대왕님이랑 같이 고소하라고 하는데 그 형은 중고나라에서 마우스 15만원짜리 사기당한 사람인데 뭘 같이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 마우스 사기당한 거나 그거나 고소하라 하세요. 좀 제발 부탁인데. 그 형은 오늘 마우스 15만원짜리 중고나라에서 그거 했는데 사기당했는데 뭘 같이 고소를 하라는 거야. 그 형 선입금 했다며. 그 형 그냥 그 사람을 믿고 선입금 해가지고 15만원 그 뭐야 어? 먹고 그냥 날랐다며 그냥. 선입금 존나 웃기. 아.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맵냐, 이거? 아. 아, 좋댔네. 아, 나 큰일 났다. 목 갔다, 이제. 와. 어떡하냐? 왜 갔지? 이거 국내 고블린 소스 이거 이게 맛있습니까 여러분들? 잠시만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육안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무랄라해 보이는데 이거 맛있나? 아 뭔데? 야 맛있다매. 어우. 야 고추바사가 좀 물할라. 아 목 안 나온다. 나 큰일 났다 근데. 아 목 존나 아프다. 와. 와. 그러니까 와, 큰일 났네. 와, 어제 너무 무리했나? 어제 너무 좀 약간 진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목을 안 쓰고 여기 안에서 끌어나오는 이 음량을 쓰기, 성량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 목 존나 아프다. 와. 응? 내가 봤을 때는 어제 존나 무리하고 옥상에서 자가지고 그냥 돌아간 것 같아, 그냥. 어. 왜 페북스타?
아씨. 근데 그 뭐지? 페북 페이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 개인 페이지를 그 뭐냐, 페이지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그 페이리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아니, 그니까, 페이지를 만들려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제 개인 페이지가, 아, 제 개인 페이스북이 있는데, 그게 팔로우 수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10,000명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왁구대장 봉준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페이지로 쓸 수 있나? 계정이랑 페이지가 달라요, 여러분. 혹시 좀 아,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야, 테일이는 지금 페북 정지당했어, 지금? 형님들? 2억 날렸다고? 뭐, 뭐가 2억이 날렸는데? 왜? 테일이 계정이 2억인데 근데 그거 영구정지 아니잖아요. 그 한 몇 달 아니에요? 몇 달 아니 몇 몇 달 아니에요, 형님들? 영구정지 아니잖아요. 영정이라고? 아, 뭐야? 나 그거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로우 수가 많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판대. 어,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사는 사람이 존나 많어. 나도 솔직히 말해서 누가 팔아라고 연락 왔었었어. 어, 근데 난 그 왜 파냐고 내가 그랬었거든. 어, 근데 이제 팔아 사는 사람이 존나 많아요. 예, 페이스북 그 팔로우 좀 되는 사람들 그 파는 사람 아 사는 사람이 개 많은데 그게 진짜 그게 엄청 비싸요. 예, 저도 팔로우가 뭐 만 명도 안 됐는데 일단은 100만원 넘게 불렀었어요. 예. 아, 아. 야, 그 팔로우 100만이면은 2억 같은 소리를 하네라고 하는데 2억 맞을걸? 형님들? 진짜일걸? 근데 그거 사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근데 가치는 2억 맞아요. 예. 네. 2억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좀 약간 페이스북에서 이제 흥부하려고 이제 기업들이 사지. 근데 기업들이 사는데 좀 약간 무랄라한 게 테일이 영상들 자체가 좀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테일이 그 팬페이지 아 테일이 페이지에서 뭐 다른 이제 중소기업으로 바뀌잖아. 그럼 좀 약간 이미지가 좀 약간 무랄라해지긴 하지. 어. 근데 확실히 흥보는 존나 될 걸? 어. 확실히 흥보는 존나 될걸? 야, 기업이 대체 왜 사냐라고 하는데 야, 당연히 사지. 야, 그 뭐냐 기업이 흥보를 해야 되지 않냐. 흥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흥보가 되는 거는 어떻게든 다 사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TV 광고라고 해보자. 어, TV 광고라고 쳐보자. TV 광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페이스북 그거는 효과 엄청 많이 날 수 있는데 그에 반면에 싸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괜찮지.
아, 나 큰일 났는데, 형님들. 아, 나 목 너무 아픈데? 진짜로? 심각하게 아픈데? 야, 물 먹어야겠다. 아, 나 콜라 못 먹겠다. 기식같이 월말 되니까 아파진다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뭐 월말 월초 이렇게 막 따진 애들 보면은 그냥 다 안 쏘는 애들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든 까보려고 이제 하는 애들인데 어우. 병원 좀 갔다 와야겠다. 아, 목 너무 아프다. 넘길 때마다 아프다. 큰일 났다. 이게 원래 막 쌩지르고 악지르면은 원래 그냥 목이 그냥 쉬잖아요. 근데 이게 넘기면 아, 목이 존나 따갑다. 와. 목 깐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야, 근데 이거 굽네. 이거 존나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계란이. 굽네 계란이 이거 존나 맛있던데. 야, 나도 다이어트 그 했을 적이 있거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흰 계란만 먹어라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흰 계란을 이제 내가 존나 많이 먹었는데 10개까지 먹은 적이 있거든요. 존나 물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흰 계란 10개 먹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프로게이머 때 이게 왜냐면 이게 자기 관리를 해야지 이제 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어? 이게 자기 관리를 많이 해야지 팬이 많아질 거 아니야.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얼굴이 좀 무랄라 하니까 몸이라도 좋아야겠다. 어, 몸이라도 좋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헬스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몸을 이제 만들려고 한 달 동안 닭가슴살이랑 이것만 먹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한 2-3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또 짬뽕 먹으러 갔거든요. 국밥 먹으러 가고. 아, 그 3일 동안은 그래도 굉장히 뿌듯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네. 진짜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 8월 달 이제 1일 되자마자 저 이제 몸짱 되려고 저 운동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아,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살 빼면 방송 망한다, 그리고 살 빼면 존나 비호감이다라고 하시는데 아, 진짜 이번만큼은 제 건강도 있고 그다음에 외모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계속 못생겼다 하니까 좀 약간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사진 게시판에 제 면상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댓글이 44개나 달렸어요. 근데 그 44개를 내가 천천히 정독을 했는데 그거 다 싹 다 욕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마음을 먹었어요. 야, 근데 나도 나지만
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강수 형님은 진짜 빼야 돼. 아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그 뭐야 남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알잖아. 아 이 사람 진짜 좀 어? 건강이 진짜 안 좋은 것 같다 막 이렇게 느끼시잖아. 그 감수 형님 진짜 빼야 돼 진짜로. 농담한 감수 형님 그러다 죽어. 어. 아 정말로 그 형은 일단 뭐 외모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건강 안 좋아 보여 옆에 있으면. 어. 그 형 진짜 빼야 돼. 야. 너나 빼라고 하는데 감스트 형님은 몸무게가 120kg고 나는 100kg인데 좀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아직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얘 그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는 아닌데 감스트 형은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빼야 돼요 진짜 그 형. 예. 감스트 형이 107kg라고? 야 근데 왜 그러셔?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한데? 야 107kg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뚱뚱해? 어? 나는 100kg밖에 안 돼요. 야 봐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해봤죠? 역삼각형이잖아요 몸 자체가. 예. 지금 몸이 역삼각형이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감스 형님이랑 똑같이 진짜 배가 진짜 심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예. 보시면 제 배가 진짜 이게 좀 많이 심하게 튀어나왔어요. 진짜 좀 아 이게 큰일 났는데. 예. 제가 이제 여기 이런 말을 하기 그런데 여기 밑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밑에 이거 있죠. 이거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여기 이상한 게 났어요. 예.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이게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여기 이상한 게 났는데 아 진짜 저 이러다가 진짜 죽거든요 여러분들. 예. 아 이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아니야 살 튼 거 아니야. 살 튼 건 이거고 어 살 튼 건 이거고 이건 살 튼 게 아니라 이거는 햇빛을 못 받아 가지고 이게 났어. 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아 어떡하냐 이거 진짜로. 아니 이게 여러분들 갑자기 살 찌신 분들 있으세요 형님들? 갑자기 살 찌신 분들? 이게 갑자기 살이 찌면 저는 이제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서서히 찐 건데 살이 찌면 뭐가 안 좋냐면 걸을 때 존나 힘들어요 진짜로. 예. 걸을 때 제가 일부러 막 야외 방송할 때 이렇게 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자신이 너무 무거워서. 예. 뭐가 힘드냐면 내 자신이 걷잖아 너무 무거워 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느낌 알죠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돼지 아니면 못 느끼실 거예요 이 감정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지체할 수가 없어. 응.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 그 뭐야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될 칼로리가 몇 칼로리죠 여러분들? 어? 성인이 하루 칼로리가 2000인가요? 2000?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끼에 2000을 처먹어요, 여러분들. 예. 이게 성인 남성 하루에 권장하는 칼로리가 2000 정도인데, 전 하루에 한 끼에 2000을 처먹으니까, 이게 저는 하루에 저는 네 끼를 처먹거든요? 네 끼를 처먹는데, 그니까, 8000 칼로리를 처먹는 거지. 8000 칼로리 다 안 먹잖아라고 하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안 먹어도 깨작깨작 이렇게 존나 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식 돼지가 있고 깨작깨작 돼지가 있는데 폭식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처음에 이렇게 존나 많이 먹다가 지쳐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먹고 폭식돼지.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마다 무조건 먹어가지고 입에 뭔가가 없으면 존나 불안해요. 예. 그래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는 이유가 계속 입을 좀 적셔놔야 돼. 그게 여러분들 깨작깨작 돼지인 건데 깨작깨작 돼지가 좀 더 건강에 안 좋아요. 폭식돼지보다. 예. 폭식돼지보다 깨작깨작 돼지가 안 좋아. 왜냐면 이게 사람은 하루에 규칙적으로 3끼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새끼는 어떤 새끼냐면 일단은 낮 4시쯤에 일어나요. 낮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바로 이제 똥 만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돌아다니는 것도 어떻게 돌아다니냐. 주방 냉장고에서 작은 방까지 한 두 걸음 정도 걸어다니다가 1시간 정도 지나서 바로 이제 거기에 아침밥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 5시, 낮 5시 아침밥을 먹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먹느냐, 이제 아침은 이제 소소하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콤프라시트나 아니면 뭐 빵이라든지 간단하게 먹어야. 아침부터 조집니다. 어떤 걸 조지냐, 일단 아침에 만약에 방송을 켰다, 낮 5시에 방송을 켰다, 이렇게 오늘처럼 일어나자마자 신병 이재비 형님이 1000개를 쏘고 치킨을 먹으러 할 때가 있어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저 씨바새끼는 왜 계속 아침마다 치킨을 처먹는데 불만 불평이 존나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그 생활 패턴이 달라요 여러분들. 예.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오늘 1시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1시에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낮이죠. 하지만 전 그게 아침이에요. 아침. 예. 여러분들 낮에 치킨 먹는 거 괜찮죠? 하지만 전 아침이란 말입니다. 아침에 이제 바로 치킨을 먹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무랄라하죠. 당연히 안 들어가죠. 예, 하지만 먹어야죠. 일단은 아침에 바로 또 이렇게 치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점심 한 1시나 12시에 먹지 않습니까? 제 점심은 저녁 12시예요. 예, 저녁 12시. 저녁 12시에 먹으면 존나 안 좋은 거 알죠? 하지만 그거 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나 많이 처먹어요, 그때는. 예. 그때는 존나 많이 처먹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삼겹살을 구워 처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때 이제 뭐 족발, 보쌈 이딴 걸 처먹는다든지. 그래서 그걸 먹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녁 언제 드십니까? 한 8시나 한 7시나 9시쯤에 먹지 않습니까? 저는 저녁을 새벽 한 4시나 5시쯤에 먹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어쩌라고요? 그렇죠. 뭐 일단 죽는 건 내가 죽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웃음만 필요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좀 약간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분들은 맨날 죽기 전에 공지 쓰고 죽으라 하는 정말 사악한 악마들이기 때문에 예. 그냥 하소연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야, 근데 난 진짜 허언증이 아니라 그래도 귀엽잖아. 응. 그럼 된 거야. 귀엽게 생겼잖아. 오와 라이더니 하나 팬가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저 새끼 진짜 얼굴이 너무 혐오라가지고 방송 못 보겠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응. 귀엽잖아. 그래도 솔직히. 응. 이게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어우 뭐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한 5번 6번 보면은 적응돼가지고 저 새끼 좀 약간 귀여운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좀 계속 보다 보니까 좀 괜찮긴 하다. 뭐지? 저 새끼 한 20일 넘게 봤는데 귀여운데? 저런 매력이 있었어? 이렇게 좀 되지.
야야야야 오늘 아침에 개무 하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밖에서 자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겠는데 와 캠빨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흑인 분장을 하고 그냥 안 씻고 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모공에 박힌 거야. 모공에 박혀가지고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덤으로 이제 밖에서 자니까 면상이 그냥 찌그러진 거지. 찌그러진 상태에서 이제 아이템으로다가 눈곱까지 껴있어가지고 와 그 사진 보여달라고요? 와 이거 좀 충격 먹으실 텐데 저도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이었거든요. 예. 잠시만요. 아 진짜 저도 좀 솔직히 말해서 충격이었는데 잠시만요. 아 이거는 참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와 와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와 이게 참 그러니까 와 이게 와 이렇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예 와 저도 진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됐네요 저도 예 아니 치두부가 아니라 예 제가 어저께 흑인 분장을 하고 안 지우고 자가지고 이제 그 흑인 분장 한 그게 모공 안에 들어갔어요 예 모공 안에 들어가죠. 아니 치두부가 아니라니까요. 예. 치두부가 아니라 예. 아. 야 근데 모공이 원래 저렇게 넓나요, 여러분들? 저거 모공이 아니라 그거야. 아시죠, 여러분들? 여드름 좀 많이 난 사람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드름을 막 계속 짜잖아. 그래갖고 여드름 흉터야, 여드름 흉터. 근데 그 여드름 흉터가 이제 안 속에 박히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리하게 된 거지. 크레이터가 뭐야? 그게 모공이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모공 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모공 넓으면 좋은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 모공 아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반대예요? 아 나도 근데 여러분들 피부 관리도 좀 받고 이렇게 좀 인간답게 한번 살아볼까요 진짜로? 예? 아 진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볼까요 진짜로? 뭐 솔직히 말해서 살 빼는 거는 이제 내 의지인 건데 전 또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살은 일단 둘째치고 이제 뭐 피부라든지 아니면 뭐 탈모라든지 이거 좀 한번 고쳐볼까요 진짜로? 예. 아 진짜 한번 해볼까? 아, 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하나 싶다. 요즘에 이런 생각 들어요. 요즘에 방송에 대한 스트레스가 받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좀 약간 빠았어도 아 언젠간 잘생겨지겠지 언젠간 잘생겨지겠지라는 그런 좀 약간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20살 때 빠아졌을 때도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못생겼으면은 커서 이제 좀 잘생겨질 거다. 그런 이제 옛날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빠졌었어도 아 크면 잘생겨져 크면 잘생겨져 자기 자신의 체면을 걸면서 예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계속 하나 둘씩 먹다 보니까 일단 20살 됐을 때 어 뭐 다 내년에는 잘생겨지겠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21살이 되고 22살이 되고 23살이 되고 24살 됐을 때는 24살이 됐는데도
이 상태이네. 뭐 내년에 또 잘생겨지겠지 했는데 점점 더 이게 가면 갈수록 못생겨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 씨발 지금 26살인데 지금은 뭐 솔직히 말해서 26살 제일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20살 때 다 빠진 상태로 살아가다가 30살 때도 다 빠진 상태로 살아가면 이제 40살이 될 거 아니에요. 40살 때도 다 빠진 상태로 살아가면 이제 또 50살이 될 거 아니야. 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쉬는 동안 여러분들. 예. 진짜로 남자는 30살부터라고 하는데 일단은 30살도 다 빠져 있는 상태면은 이건 뭐 전 계속 평생 살면서 다 빠진 상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잘생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 좀 관리를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로. 예. 아 정말로 나 웃기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성형할 생각은 단 1%도 없어요. 0.01% 진짜. 너 죽을래 아니면 성형할래 라고 하면 진짜 죽는 걸 선택하겠어요. 극단적인 예로 저는 성형은 진짜 할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도. 예. 진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빠졌다 하지만 제 얼굴에 나름 자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 얼굴에 좀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일단은 맨날 여성분들이 가지고 싶은 이 두툼한 입술 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툼한 입술 가지려고 여기에다가 막 필러 맞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전 일단 두툼한 입술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가 일단 오똑하진 않지만 있잖아요 코가. 예. 코가 있잖아요. 일단 코 같잖아요. 예. 코라고 딱 봐도 코잖아요 이거. 예. 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이 좀 너무 찐빡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또 자세히 또 눈동자를 보면은 또 감성에 차 있어서 굉장히 또 귀여워 보여요. 예. 눈도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뱀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을 보지만 눈알을 보세요. 눈알을 보면 굉장히 좀 아 이 새끼 좀 감수성에 좀 차있고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좀 저는 자부심 느낀 게 이마가 이뻐요. 예. 이마가 이뻐요. 이뻐요. 예. 이마가 거의 태평양 같이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 좀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좋은 게 아 이건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격 고백을 하자면 제가 만화 캐릭터처럼 이게 귀가 원래 여기 보통 사람들은 떼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 이어져 있어요. 예. 이게 볼이랑 한 번에 그냥 이어져 있어요. 예. 귀가 아 진짜로 물음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세요. 보시면 여기 원래 다른 사람들은 떼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거의 뭐 좀 약간 땜빵 용접한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안 그래? 아 맞죠 여러분들 지금 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귀 다 한번 보세요. 어? 진짜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어? 진짜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예. 아니 오크족이 아니라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무랄라한 게 제 두상이 진짜 못 났어요. 예. 하, 진짜 제가 진짜 두상이 진짜 못 났는데 두상 보시면은 아 두상이 제일 못 났어요. 일단 이게 제 두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가다가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데 옆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좀 두상이 좀 굉장히 못 났습니다. 너무 절벽이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이런 심한 욕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도
저도 상처입니다. 욕하려면 별풍선 쏘고 욕하세요. 너무 유도였고요.